지금 레티나가 어떻게 되는가 빨리 그려드리겠습니다. 레티나, 오케이. 레티나가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이건 중요합니다. 색소상피세포, 레티나의 색소상피세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셀을, 대략 두 개를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 하나 이렇게. 지난주 강의하고 조금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죠? 이게 참 뜯어먹는다 해야겠죠. 디스크. 하루에 100개씩 뜯어먹는 가들입니다. 예. 색소상피세포. 예. 레티나 피그먼트 에피세리움. 레티나 피그먼트 에피세리움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시력이 좋고 나쁘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요 영양물질 산소 다 공급해주고, 그 디스크를, 잡아먹는, 거척세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어떻게 뜯기는가 보여줄게요. 먼저 콘셀부터 당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당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콘셀입니다. 콘셀의 외절이 벌써 이렇게 들어가서 뜯어먹혀요. 자, 외절 어떻게 그런가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 좁은 요 외절을 빠져나오면 내절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자,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콘셀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모아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요거의 액션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됐죠? 여기 콘셀입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여기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오 마이 사이언스. 이게 천 개 있다는 거예요, 천 개. 그리고 여기 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들어 일로 공급해 주는 거 지난 시간 그랬죠? 예, 네, 이제 명확히 했죠. 여기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DHA. 60%가. 예. 네. 그래서 뜯어먹으면 이거 왕창 뜯어지키면 여기서 계속 만들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지난 시간 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합니다.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하는 세포가 뭐냐 하면 바이폴라 셀입니다. 이거 다 알죠? 기본 하셔야 됩니다. 시각에. 바이폴라, 양극성 세포가 요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바이폴라 셀 그리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오는 게, 간갈리아 세포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간갈리온 세포가 신경절 세포가 요렇게 요렇게 시냅스하고, 자, 빨리 그려야 됩니다. 요렇게 수상돌이 비슷한 거 내고, 자, 신경절 굉장히 도톰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나가는 거 보세요. 액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됐죠? 하나 됐죠? 자, 그 다음 이쪽도, 이쪽에 두 개는 이제 콘셀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동일하게 나드셀. 나드셀이 아예 뜯어먹혔어, 이만큼. 이제 무슨 말인지 이렇게 뜯어먹혔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살아남아갖고, 요렇게, 나드셀. 이 그림은, 언제든지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나드셀이, 여기 이제 디스크가 천 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자, 글루타메이트 분비하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이폴라 셀, 이렇게 해서 또 신경전 단백질 분비하면, 이쪽에 간갈리온 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 다발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다발이 계속 두터워집니다. 이렇게 갑니다. 대충 기본적으로. 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한 세 개 정도 그리셔야 돼요. 이쪽에 나드셀, 들어간 나드셀을 하나만 그리면, 외절, 내절, 그 다음에 축삭돌기, 바이폴라 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대뇌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드뭅니다. 이게 100만 다발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셀이 한 100만 개가 넘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많아요. 80만 개에서 뭐 한 120만 개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력이 조금 차이 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전화 펄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펄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펄스가 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다발이 모여갖고, 이렇게 모여갖고 가는 곳이 이 핵으로 가요.
이게 네트랄 제누클레트 누클레스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자, 어텐션. 요 안에는 구조가 층이 6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 2개. 요걸 꼭 기억해. 6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네트랄 제누클레트. 그게 어딘 거냐 하면, 지금 요거요.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LGN 나왔죠? LGN. 요게 LGN이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프레칼리커스로 가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7군데로 갑니다. 7군데로. 아,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3군데만 보여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SON으로 가요. 자, SON 어디서 나왔죠? 수프레아 옵틱, 그,죠. 예. 그거에 뭐가죠? 바스프레신하고 다 나오죠? 글로 가요. 이쪽에서 사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쪽으로, 멜라토닌 만드는 송가체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어서 가는 게, 자, 요거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 안에 2개 구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까 저 그랬지만은, 상구는 슈퍼피셜 레이어가 있고, 안에 모터가 있다는 거요. 요게 SCI. 요게 SCS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서로가 요서 연결이 됐고, 요 안에서 이렇게 연결됐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모터로 가요. 이렇게. 예. 네. 됐죠?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주기 조절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루에 해가 뜨면 활동성이 높고 모든 주기가 이어서 나잖아요. 그래서, 망막에서 오는 포톤에 대한 액티베이션 이 자극이 우리 브레인 7군데로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LGN으로 가는 요 갈래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안 만드는 기능이 6가지 냈더니 생각하시면 돼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자.